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 주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의 뒷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은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 2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내려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 죄는 바로 아담의 전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없이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물론 자범죄도 용서해 주지만 원죄를 용서해 주러 왔다.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러 왔다.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왔습니다. 자, 9장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러 왔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가 전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사람이 전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를 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3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것을 알기에 주님께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아버지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택한 것이 열두 제자였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열두 제자들, 열두 제자리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께 오셨는데 주님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야,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이미 듣고 있지 않느냐? 나도 똑같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너가 알고 있는 거 말씀하고 내가 안 하는 말씀하고 똑같다.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네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영생 얻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내가 다시 물어보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낸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낸다.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바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네가 율법사구나. 예, 율법사입니다. 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다. 아멘. 그래 그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 얻는다 그 말입니다.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계명도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이 두 가지 율법이 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사라지는 무학 선생의 율법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던 그 율법은 바로 사랑의 율법이다. 이 사랑의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천국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주러 이 땅에 왔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바로 천국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했다. 지금 마태복음 9장 35절에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 열두 제자를 댔겠다. 그럼 그 열두 제자는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 전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랄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너희를 죽인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야. 예수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죽을지라도 그들은 내 육체밖에 못 죽인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가 전하는 천국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죽인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은 내 영과 내 육체의 영을 능히 지옥불에 던진다. 아멘. 죽인다고 해서 안 전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 구절부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가 전하는
그 영생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 죽일 것인 다음에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네 몸밖에 죽일 수 없다. 하지만 네가 예수가 전하는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려줄지 모르겠지만 아멘. 하나님 너를 지옥불에 보낸다. 계속해서 그 구절부터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죽인다 했죠. 자, 그들 두려워하라 아니면 전능자를 두려워하라. 왜? 전능자도 똑같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말씀 안 전하면 잘했다 이게 아니고 그 정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이는 것은 내 육체만 죽이지만 하나님이 죽인다는 것은 내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진다. 28절부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네가 예수가 전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죽인다 하니까 네가 전했는지 안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네가 죽인다고 해서 그 말씀을 네가 살 숨겼다고 해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자, 예수님은 말씀이다. 네가 사람 앞에서 여기 사람 앞에서는 바리새 세간들 앞에서 맞지요. 네가 예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나도 천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그들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죽인다 해서 네가 부인하면 나도 천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 같은 말씀이 누가 보면 10장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가는 말씀을 전하러 왔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예수가 돌아오라. 전하는 천국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 거기서 유하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천국 간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준 사람이거든 넌 거기에서 가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라. 그러면 평안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살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주님께서 주는 아버지 말씀 너희가 받는다면 아멘. 반드시 이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들어갔다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아멘. 계속해서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신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아멘. 거기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나타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반드시 천국 간다. 네가 그들이 두렵고 그들이 무섭다 해도 네가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무조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면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겠다. 아멘. 계속해서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천국의 말씀은 지가 똑똑하던 사람에게는 절대로 막았다. 어린아이 같은 즉 자기를 낮춘다. 즉 아버지 말씀에 예 하는 사람에게는 다 천국의 말씀을 알게 한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똑똑하지가지고 지가 자기 생각을 사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자기 생각을 사상으로 자꾸 밀어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보인다.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말씀에 그냥 예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말씀을 보여준다. 아멘. 계속해서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종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아멘. 그 누구에게도 천국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가 봄으로 너희는 천국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봄으로 너희가 복이 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천국의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뒤에 놓습니다. 다시 25절부터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 지금 그 70 제자들 가서 영생의 말씀 전했죠. 그 전하는 거 보고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전하죠.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강도 맞는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아멘. 그렇게 설명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영생 얻는 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은 가난한 사람인데 어때요? 내가 주일마다 하는 설교가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주면 아멘. 주는 대로 여러분 자꾸 내야 된다. 교회가 가난고 목사가 가난고 여러분 성도가 가난하면 내놔야 된다. 자 계속해서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영접했다는 것은 이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영접하거든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 원하거든 아멘. 그 가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대단하죠. 예수님을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이기 위하여 음식 만드는 것 대단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픈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와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안 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그리 귀한 은혜를 주는데 왜 안 듣는데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 다시 그 구절부터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것부터 다시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이름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다. 상당히 지금 손님이 많이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지금 말씀 듣는 것보다 주님을 대접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지금 대접을 많이 합니다. 너무 대접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 동생이 지금 말씀 듣지 말고 나한테 와서 예수님의 음식 먹을 것을 좀 도와달게 해라 이렇게 좀 하지요. 그럼 거기에 상당히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모였다는 뜻도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합니까? 친절할 줄 알았지.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합니다. 다시 그 구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치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자, 직접 주님입니다. 주님이 배고파할 때 주님에게 음식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요. 그 축복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바로 주님께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생의 말씀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면 이 땅에 축복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멘. 영생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긴다. 이것을 가르쳐서 일용할 양식 매일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시 그 구절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을 배고파할 때 대접하는 것보다 주님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전에 와서 이 천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있다. 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절대 영생의 말씀이 내 마음 앞에서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말과 똑같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아멘. 계속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게 완전케 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을 받는다면 맞죠? 악에서 떠나게 하고 맞죠?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되고 선을 행하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아멘. 선을 행하게 완전케 한다. 바로 선은 바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뭐의 부활로? 반은 악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뭐의 부활로? 심판을. 베드로 전서 2장 2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갓난 아이가 엄마 젖만 먹이 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딱 태어날 때 여러분 갈비 맛이 돋고 갈비 안 먹이 봐요. 안 죽는가? 쌀 먹이 봐요. 보리쌀 찹쌀 먹이 봐요. 안 죽는가? 비실비실해 죽듯이 하며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만 먹이듯이 여러분과 나는 섞이지 않은 아버지 말씀만 먹이 된다. 그 섞이지 않은 아버지 말씀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마칩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자, 섞이지 않는 하나의 말씀이 즉 예수께서 전하는 천국의 말씀이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여러분이 대접하는 것도 예수님 직접 대접하는 좋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었다. 왜? 영생 얻는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받으면 결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절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듣는다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다른 말 듣지 말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주님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항상 옳은 편을 택하는. 여러분 어떤 축복보다 어떤 세상에서 축복보다 저녁마다 시간 나마다 주님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귀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